답답답답답 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 더뱅 다바 명 지니지니 친구들 안녕. 더베 영상에서 더버의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저희 더벤더버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더빙을 하는 방송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관찰자 시점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걸 할지 저 너무 궁금한데 한번 같이 영상을 볼까요? 굉장히 밝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명 지니지니 친구들에게. 지금 크레파스랑 하얀색 도화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그냥 그림 그리기 시간인가? 아, 스크래치북! 형형색색 크레파스를 칠하고 그 위를 검정색 크레파스로 덧칠한 다음에 긁으면서 하는 미술인 스크래치북을 하려고 하네요. 지금 스크래치북을 어떻게 할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레파스의 색깔들을 고르고 있는데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네, 검정색은 아마 일부러 마지막에 칠하려고 뺀 것 같아요. 주황색. 본인이 좀 좋아하는 색인가 봐요. 들고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오, 되게 넓은 부위에 칠했네요. 하늘색 막 칠하네요, 하늘색은. 왜 저렇게 칠하는 거지? 노란색, 연두색, 분홍색, 갈색, 보라색, 하늘색. 하늘색도 되게 많이 칠했네. 근데 더비 일부러 색깔을 겹치지 않게 칠한 이유가 있는데 저게 색이 겹치면은 예쁘게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품 세계를 보려고 저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정색으로 일단 덧칠을 하거든요. 손에 때가 굉장히 많이 묻었네요, 더럽게. 네, 일단 색칠을 완료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작품을 할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뿌듯해요. 김같이 생겼지만 스크래치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완성이 되었어. 아, 이제 자기 작품 세계 설명했네요. 병뚜껑이랑 머리핀, 동전? 바퀴벌레 저 뭐야? 왜 준비한 거야 저건? 병뚜껑으로 일단 그려서 그림을 시작했네요. 동전. 아무래도 좀 뾰족한 물건들이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빗살무늬 도기야? 저 바퀴벌레 저거는 모형이 말랑말랑해서 잘 긁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쩐지 한 번만에 거의 포기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냥 내려놨네요. 근데 자기도 그리다가 이제 작품 세계를 잃어버렸어. 내가 뭐 했나 싶어. 결국엔 다시 검정색으로 칠하고 있는데 아마 저게 바로 수제 스크래치북의 장점일 것 같아요. 다시 칠하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거. 네, 진부하기 짝이 없는 풍경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햇님을 이미 그린 것 같고 시냇물, 뭐 나무, 산. 저 위에는 비둘기예요? 구름, 꽃, 초가집, 사람 4명. 지금 왜 본인은 만족하는 거야 지금? 그냥 엄청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그림 잘 그렸다고. 그리고 손에 다 묻었다고 저 시꺼먼 손을 자랑하고 있네요.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되게 지금 기분 좋아하고 있어. 지금 저거 딱 기분 좋은 표정이에요. 원래 저 친구가 거짓말을 하면 입이 모이는데 지금 입이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 딱 엄청 좋아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덥처럼 동심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집에서 심심하실 때 동생들과 아니면 형? 뭐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재미있게 즐기셔도 될 만한 수제 스크래치북을 더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니지니 친구들 안녕! 빠이빠이!